안녕하세요.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오행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견본사주를 하나 넣겠습니다. 1958년 3월 5일 미시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요 썸머타임이 있네요. 자, 이렇게 견본사주가 하나 들어갔습니다. 자, 요 프로그램을 잘 사용을 해야 되죠. 뭐 옛날에는 이제 만세력으로 뭐 이런 걸 했습니다만은 요즘 만세력 쓰면 촌스럽죠. 예, 역학 프로그램을 잘 쓰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오행통변입니다. 오행 통변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그 육신통변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뭐 오늘은 이제 오행통변인데 이 오행통변은 뭐 육신통변이 한 80% 정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오행통변은 거의 한 99% 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, 너무 그 이제 오히려 육신통변보다도 오행통변이 더 중요하죠. 그러니까 이제 역학의 그 비법, 뭐 핵심, 뭐 전부 이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행통변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고 육신통변이 중요하지 않다 막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뭐라고 그럽니까?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사주를 탁탁 이렇게 맞추는 거 이제 뭐 이제 이게 뭐 나무다 그 옆에 이제 뭐가 있다 뭐 저쪽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맞추는 거 이제 이 형태 뭐 이런 거는 이제 육신통변이 조금 뭐 유리합니다. 이제 더 잘 되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아주 정밀한 거 이 나무에 이제 어떤 열매가 있고 뭐 그 상태가 지금 좋다 나쁘다 뭐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아주 정밀한 타겟 이제 그거는 오행통변이 더 유리합니다.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통변 이 통변 자체가 뭐 역학에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 통변 이제 통하고 변한다는 이런 뜻이죠. 사주는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이제 대운 따라 해운 따라 월운 따라 통하고 변합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딱 고정되어 있으면 얼마나 사주 보기가 쉽겠습니까? 이렇게 보통 이제 역학 공부를 이렇게 그 하시는 분들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초보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역학을 아주 그 가볍고 쉽게 보는 게 사주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거 맞추는 게 그거는 뭐 너무 쉬운 거죠. 그래서 원래 그 초급이 이제 초보자들이 제일 용감하죠. 저도 뭐 과거에 이제 대학교 평생기후원이나 이제 이런 데서 강의를 해보면 이제 반이 있습니다. 이게 초급반, 이제 뭐 한 중급반, 그리고 뭐 이렇게 고급반 정도 이렇게. 그럼 이 고급반이 사실은 제일 그 잘하는 반이죠. 근데 실제 이제 사주를 보면 초급이 제일 잘 봅니다. 초급반 사람들이. 왜냐하면 무식하면 용감하거든요.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아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떠문떠문 뭐가 맞아 들어갑니다. 그러면 뭐 신기하죠. 예, 그래서 이제 초급이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중급 정도만 돼도 조금 조심을 합니다. 말 같은 거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을 하죠. 고급 정도가 되면 말 함부로 못 합니다. 아주 사주 하나를 보더라도 신중하게 이래 보고 어쩌다가 이제 말 한마디 하면 그건 뭐 거의 틀림없는 말들이죠. 그래서 변은 익을수록 이제 머리를 숙인다 뭐 이런 말처럼 사주도 이제 공부를 점점 할수록 사람이 이제 신중해지고 무게가 있어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이 무게 뭐 이런 걸 도대체 뭘 가지고 정하느냐 바로 통변 가지고 정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통변도 물론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오행통변은 정밀하게 타겟하는 정밀하게 딱 맞추는 쫓기찌개처럼 딱 이렇게 맞추는 그런 그 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
여러분들이 더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. 자, 그러면 통변을 공부하는 이제 뭐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뭐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강의할 수는 없는 거고, 저희들 그 350시간 이제 역학 전문가 학습 패키지 안에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. 12번째 이제 그 오행 통변에 대해서 나와 있죠.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육신 통변 요 강의 요 어떻게 이제 공부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이제 오행 통변 요거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요 안에 이렇게 보면 강의가 무지 많습니다. 그 오히려 오행 통변이 내용이 더 많습니다. 이 보십시오. 뭐 완전히 한참 이제 이게 있죠. 이 밑에도 지금 쭉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강의가 굉장히 그 이제 양도 훨씬 더 많고 또 강의도 아주 세세하게 이래 돼 있다.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. 자, 그러면 이제 요 동영상을 이제 하나하나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물론 공부하면 되는데, 여기에 그 요 페이지가 적혀 있습니다.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몇 페이지부터 요 몇 페이지부터 이제 내용이 이렇게 여기는 요로 돼 있고 쭉 해가지고 내용들이 이제 그 뒷부분까지 전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에까지 쭉 돼 있죠. 요 동영상 하나하나를 이제 클릭을 하면 내용들이 나옵니다. 자, 그럼 요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행통변도 뭐 육신통변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. 그냥 이제 아주 우직하게 열심히 하는 방법인데, 첫째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.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나 쭉 듣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당연히 모릅니다. 한번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, 두 번째 들으면 최소한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는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전체 내용이 여러분 몸에 쏙 안 들어옵니다. 근데 세 번째 이제 듣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그게 막 보입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번 듣고 나면 귀가 뚫리는 거고, 두 번째 듣고 나면 그게 눈에 보입니다. 세 번째 듣고 나면 아하, 이걸 이야기하는 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죠. 그래서 한 내용을 요런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세 번 정도는 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. 그렇게 세 번을 보게 되면 이제 노트를 하나 사십시오. 두꺼운 노트를 사가지고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한번 들었을 때 아하, 요 내용이구나, 요 내용이구나 이렇게 떠문떠문 적는 거예요. 두 번째 들었을 때 그저 빠진 부분을 또 적는 겁니다. 세 번째 들었을 때 또 그쪽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적게 됩니다. 그럼 이제 세 번을 듣게 되면 내용을 이 안에 많이 적는 게 아니고 많이 들을수록 내용이 줄어듭니다. 그러면 조그만한 다른 노트, 요 수첩 같은 거 하나, 또 요거는 이제 노트예요. 노트를 사가지고 떠문 요렇게 이제 적고, 그 다음에 요 노트를 한 세 번 정도 듣고 난 뒤에는 조그만한 수첩을 사가지고 여기 함축된 내용, 제일 핵심된 내용만 여기다가 옮겨 적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내용이 줄어드는 거죠.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용이 줄어듭니다.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줄이죠. 아, 요게 핵심이구나, 요게 포인트구나, 요게 키워드구나 하는 걸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. 그러면 요렇게 이제 수첩을 만들다 보면 이 전체 내용이 이 수첩에 이제 계속 적히게 되겠죠. 그러면 이 1시간짜리 요게 이제 보통 한 50분 정도 강의입니다. 그럼 요 1시간짜리 내용이 사실은 조그만한 수첩 하나에 다 함축이 됩니다. 근데 이 1시간짜리 내용을 뭐 큰 대학 노트 있는데 몇 장을 적었다. 큰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적을 때는 이제 대학 노트 큰 거에다가 요 1시간 내용도 다 적어봤자 결국 한 장으로 축적이 됩니다. 되고 또 요 한 장 정도 적은 거를 가지고 조그만한 수첩에다가 한 페이지, 수첩 좀 해난 손바닥보다 더 작은 수첩에다가 한 페이지에 함축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한번 들으면 절대 함축이 안 되죠. 첫 번째 들을 때는 다 모르는 거니까 막 여러분들이 적게 됩니다. 근데 두 번째 적을 때는 그
이제 여러분들이 헐린 부분, 빠진 부분을 찾게 되죠. 세 번째 들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는 게 요 강의에 나옵니다. 나오면 이제 그 딱 핵심 키워드들만 밑에 작은 수첩에 적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사진, 저는 뭐 사진 찍는 걸 되게 옛날에 좋아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디에 뭐 여행을 여러분들이 간다든지 이제 사진 찍으러 가게 되면 초보 때는 이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초보 때는 찍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. 막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막 완전히 뭐 한 몇백 장을 찍게 됩니다. 근데 이제 그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다시 후기에 되면 전체 내용에서 거의 90% 정도는 별로 이 작품성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이렇게 빼게 되죠. 그리고 겨우 한 10% 정도를 이제 살리는데 이 10%도 가만히 보게 되면 전체에서 1%도 제대로 쓸만한 사진은 1%도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100장 찍으면 사진 100장 찍으면 뒤에 한 장 정도 좋은 사진이 나온다. 200장 찍으면 두 장. 300장 찍으면 3장 정도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진 찍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강의도 여러분들이 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제 요 내용 하나를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이제 요걸 다 듣는다는 거는 이제 사진으로 따지면 100장을 찍는 거예요. 근데 두 번째 듣게 되면 요게 10장으로 줄어듭니다. 사진으로. 세 번째 듣게 되면 결국 한 장이 되는 거죠. 그럼 요 한 시간에 실제 키포인트는 한 개,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. 실제 키포인트는.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한 번 들었을 때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. 들리지도 않습니다.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. 근데 두 번째 듣게 되면 뭐가 조금 보여요. 세 번째 듣게 되면 아 이게 포인트구나 하면서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특히 오행통변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방금 제가 말한 그 방법대로 전체를 일단은 한번 이제 이거죠 노트에다가 탁탁탁 적으면서 한번 듣고 두 번째 빠진 부분을 또 적으면서 듣고 세 번째 아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구나 하는 걸 딱 그러니까 빨간 볼펜, 파란 볼펜, 노란 볼펜 옆에다 갖다 놔야 됩니다. 갖다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요 포인트 세 번째 딱 듣고 포인트 뽑은 걸 갖다가 다시 작은 수첩에다가 요렇게 적는 거예요. 그러면 요 내용 하나가 결국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. 하나가 한 페이지 정도면 충분히 적을 수 있어요. 예, 그래서 요거 적을 때는 빨간 볼펜, 파란 볼펜, 노란 볼펜 해가지고 칼라를 쓰십시오. 그러면 확 들어옵니다. 예, 그래서 뭐 이렇게 저기 뭐 검은 글씨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칼라를 쓰게 되면 한 방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작업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. 이 작업을 그래서 이걸 안 하고 내가 통변을 공부하겠다. 그냥 너무 힘듭니다.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99%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만 이 작업을 해놓으면 통변 공부 거의 90%는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전부 수첩 이제 요 한 내용을 수첩 한 페이지에 이제 적었습니다. 그러면 요 다 해봤자 뭐 이제 뚜껑 수첩 하나만 하면 되겠죠. 그럼 그 수첩을 어떻게 공부하느냐? 일단은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. 이제 요 수첩에 적힌 거. 그러니까 요 한 시간짜리가 결국 수첩 한 페이지에 적혔으니까 이거 다 합해봤자 뭐 수첩 한 80페이지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면 그거를 소리 내어 가지고 읽습니다. 하루에 두 번 들지 마십시오. 하루에 한 번만 딱 읽고 멈춰버려야 됩니다. 하루에 한 번만 딱 읽고 멈춰야 됩니다. 절대 두 번 하지 마십시오. 두 번 하면 일이 돼버려요. 일. 역학 공부가 일이 되면 절대 여러분들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대개 사람들이 뭐 내보고 뭐 강의를 잘한다 어쩐다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공부 방법을 그 여러분한테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역학은 이제 쟤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, 쟤보다 실력 있는 사람 천지로 많습니다.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근데 저는 계속 가르치는 일만 해왔기 때문에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뭐로 가나 잘 배워가지고 잘 맞추는 놈이 장대입니다. 사주팔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. 잘 맞추면 장대예요. 그럼 잘 맞추려고 그러면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. 키포인트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됩니다.
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가 아무리 그하다 그래도 자동차는 5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계잖아요. 근데 그 안에서 중요 부품 한 서너 개만 고장이 나도 차가 들컥들거리고 심하면 사원하고 멈춰버립니다. 그처럼 역학도 수많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동차와 같은 조립 기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. 근데 그 원리가 아무리 많아도 한 200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 다 우리가 공부한다. 100년 공부해도 안 되고 200년 공부해도 안 됩니다. 인간의 수명으로 역학을 다 한다. 안 되죠. 어떻게 우리가 100년 동안 공부할 수 있고 200년 동안 공부할 수 있습니까?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알고 싶어하는 그 내용들, 그거는 한 200가지 정도의 원리만 여러분들이 몸에 체화시키면 얼마든지 사주는 돌아갑니다.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부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걸 빤해요. 예, 뭐 궁합 보는 거, 뭐 취직 될 건가 안 될 건가, 이번에 뭐 투자를 하는데 될까 안 될까, 돈 떼인 거 언제 받겠느냐, 이번에 법적 문제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, 애들 성격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, 적성은 어디야, 대학은 어디 가야 되느냐, 내가 이민을 갈라는데 어쩐게 다 해봤자 그게 그 유형으로 따지면 한 100가지 정도 유형이에요. 그걸 우리가 줄임말로 하면 부귀, 빈, 천, 희, 노, 애락밖에 없습니다. 사람들의 관심은 부귀, 빈, 천, 희, 노, 애락이에요. 잘 먹고 잘 사느냐, 못 먹고 못 사느냐, 내가 진급하느냐, 아니면 낙마하느냐, 이런 거 사람들이 다 그거잖아요. 여러분들 드라마 봐도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. 그게 우리들 사는 이야기예요. 그거를 사주팔자로, 역학으로, 음양, 오행으로 잘 보려고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. 200가지 원리를 여러분 몸에 채워야 되고 그 200가지 원리 중에서 핵심 키워드 원리가 바로 통변입니다. 그 통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오행통변입니다. 그러면 이 오행통변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첩에 적어가지고 이걸 몸에 체화시키려고 그러면 방금 말했듯이 제 말대로 하십시오. 하루에 한 번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. 그러면 이걸 1시간짜리를 실제로 쪼매난 수첩 손바닥만한 수첩 한 페이지에 적어놨기 때문에 이걸 다 읽어봤자 시간이 거의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려요. 그럼 그걸 소리 내서 읽으라는 거는 여러분 목소리 이제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몸에 체화가 되는 기가 뚫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딱 하루에 한 번 절대 두 번 하지 말라는 거예요. 두 번 하면 일이 되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지치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 하고 멈춰버려요. 근데 그 다음날 또 한 번을 또 읽습니다. 그 다음날 또 한 번을 또 읽는 거예요. 그 다음날 또 한 번을 읽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을 여러분들이 100일을 만약에 읽으면 100번 읽은 게 되잖아요. 근데 사실은 1000번 읽은 게 됩니다. 왜 그런 거 아니? 여러분들이 한 번 읽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여러분 소리 내서 한 번 읽었지만 여러분이 내 세포 안에 내 세포는 뉴런이라든지 이거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합니다. 여러분은 한 번 읽고 멈췄지만 여러분들의 내 세포 뉴런은 계속 공부를 합니다.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거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이런 게 전부 역학 원리로 다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100일 정도를 하루에 한 번씩 100일 정도를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1000번을 공부한 거와 똑같은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. 이거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. 저는 이제 저는 역학을 내가 잘 보고 이런 것보다도 어떤 분들은 니는 사주 보면 돈 벌 텐데 이러는데 사주 보면 속 디비집니다. 그 사람들이 지 사주 나쁘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가 나쁜 운에 지금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건 누구 탓입니까? 지 탓입니다. 지 탓인데 지 사주가 나빠서 이랬다고 그러면 좋은 이야기 안 합니다. 지 사주 나쁘다 그러면 좋은 것만 말을 하는데 사주 좋은 놈이 내한테 사주 보러 오겠습니까? 사주가 나쁘니까 운이 나쁘니까 내한테 보러 왔겠죠. 근데 그게 좋은 게 하나도 눈닦고 시끄봐도 없는데 그다 어떻게든 좋은 걸 이야기해요. 그래 조금 나쁘다 그러면 완전히 분통 터지는 소리를 하죠.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 교육은 재미납니다. 이 교육은 제가 할수록 재미있고 또 책을 읽어도 이 교육과 관계된 책은 제가 되게 좋아하고 많이 읽고 그럽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제한테 교육을 시킵니다. 저는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. 희한하게. 그래서 내 팔자가 훈장 선생님 같아요. 자, 내 말대로 하세요. 내 말대로 아까 핸대로 세 번을 읽으면서 내용을 줄이고 조그만한 노트 한 페이지에 조그만한 수첩 한 페이지에 한 시간짜리 내용을 적는다.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소리내서 읽어라.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번을 댕겨 됩니다. 그리고 쓰면 더 좋죠. 쓰면 더 좋습니다. 쓰면
그래서 이제 자꾸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쓰고 싶어져요. 그러니까 손으로 쓰면 효과가 더 이건 더블 따따블입니다. 여러분들 고스톱 칠 때 한번 흔들고 뭐 이러면 더블 되잖아요. 그것처럼 효과가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읽고 한번 쓰고 그러면 기가 차게 좋죠. 그런 게 이제 그 나는 도저히 바빠가지고 읽는 것도 힘들고 쓰는 것도 힘들고 이러면 녹음을 하세요. 녹음을 이제 저는 이제 녹음하는 걸 또 되게 좋아합니다.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듣는 거예요. 예, 그걸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죠. 내가 또 틈이 나면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틈이 나면 읽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읽을 시간도 이제 쓸 시간도 없다. 그러면 녹음을 하는 거예요. 제 말이 진짠가 거짓말인가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듣고 예, 일단은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읽는 거 내가 이제 읽는다. 그 다음에 그걸 쓰다. 그것도 내가 어렵다 그러면 듣다. 이제 읽고 쓰고 듣고 이게 바로 통변 공부의 키포인트입니다. 자, 이제 이제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. 제가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제 교재가 있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 그래도 스스로 여러분이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. 그거 외에 통변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. 그래서 오행통변 이걸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나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 실력은 아마 본인이 깜짝 놀랍니다. 그래서 주변에 이제 웬만한 철학관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절에 스님들이 뭐 사주 좀 잘 본다 어쩐다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들 실력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. 여러분들이 100번 나왔으면 나왔지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역학의 그 실력 이제 사주를 잘 보는 그 실력은 바로 이 통변에서 길러진다. 그 통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행 통변이다 하는 걸 오늘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오행 통변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뒤에 이제 이 사주 풀이반이 있어요. 그러니까 1,000명 정도 사주를 하나하나 이제 이걸 다 풀이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통변을 실제 이제 사주에 적용을 시켜야 되죠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가, 요걸 어떻게 이제 사주를 뽑고 뭐 어떻게 풀이를 하고 뭐 요런 걸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던 거 요 모든 공부했던 거를 요 사주 풀이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. 그걸 어떻게 하는가는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요는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. 와, 공부할 게 너무 많다. 이거 언제 다 해?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정도도 공부 안 하고 내가 뭐 사주팔자 공부했다, 역학 공부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요즘은 고객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. 그래서 고객이 이제 똑똑해서 똑똑한 게 아니고 한 명이 이제 고객 한 명이 사주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걸 물으러 갈 때 철학관 한 군데만 가겠습니까? 아,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. 한 군데만 가겠습니까? 최소한 잘 본다는데 유명한데 웬만하면 네다섯 군데는 갑니다. 네다섯 군데.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한 열 군데까지 갑니다. 어떤 분들은. 그러면 자기 사주 하나를 가지고 그것도 날고 기는 사주 잘 보는 철학관을 열 군데를 갔다가 온 이 고객이 그 보통 고객이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자기 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았지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. 원래 의사보다도요. 환자가 어떤 이제 큰 병을 걸렸잖아요. 큰 병 걸렸다 그러면 이 병에 대해서는 그 환자가 의사보다 더 똑똑합니다. 왜냐하면 쥐는 이게 너무 아프거든요.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막 죽으라고 연구하고 공부한 거예요. 그리고 이 병 하나에 대해서는 웬만한 의사보다 이 사람이 더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습니다. 역학도 마찬가지예요. 정말 다급하고 급한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하나를 가지고 열 군데씩 찾아갑니다. 가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변
진짜 야무지게 공부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걸 사주에 적용시키는 거 정말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. 요거 공부하는 거 이론하고 또 실제 적용하는 건 또 달라요. 그거 여러분들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당면 문제, 실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그때 그 문제죠.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고 풀어내는가 이거 다 공부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도 공부 안 하고 내가 뭐 철학한 체리겠다 뭐 이걸 직업으로 삼겠다 뭐 어쩌겠다 안 되는 거죠. 예, 그래서 뭐 제가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. 뭐 공부는 왕도가 없어요. 예,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FM대로 그 부지런히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 잘하게 됩니다. 역학은 다른 거 없습니다. 할 거 해야지 잘합니다.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역학 공부 방법입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